특징이 뭐냐라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월세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 뛰어들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선택은 기존의 전세의 성격이 그렇듯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입을 추구하기보다는 레버리지 전세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추구하면서 자본차익을 누리는 그런 구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싫지만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어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임대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이제 그 추구를 해야겠지만 그 양도 소득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의 그 폐지 문제도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을 그 활성화하는데 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. 길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제안하는 것처럼 그 기업형 그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적절한 수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월세화 현상을 막지는 말고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 과정을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을 시키도록 놔두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선택의 좀 기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수! 그 논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저 토론자를 주제별로 지정을 하진 않고요. 그냥 편하게 그 수강 분야를 토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사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재범 교수 논문에 대해서는 매매시장과의 관계보다는 규모별 임대시장의 영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많이 됐는데 하여튼 그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말씀이시고 이상영 교수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을 하는데 월세 수입이 보장되는 전세 시장에서 이 기업형 임대 가능할까? 이 부분 나중에 그 이상민 교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본 차익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지 않으면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대요. 그럼 두 번째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병덕 교수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병덕입니다. 일단 먼저 세 분 그 발표자분들 굉장히 멋진 그 훌륭한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공부 교실에서 하지 못했던 훌륭한 아마 좋은 공부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뭐 워낙 훌륭하신 그 발표이기 때문에 뭐 지적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보충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민간에서 그 임대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거의 뭐 37% 거의 40% 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민간에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거의 뭐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부분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된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뭐 그 전세나 같은 그런 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물론 공공에서도 많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공공임대주택이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5-6%, 선진국도 뭐 11% 뭐 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더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비율에서 낮기 때문에 한 10%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공공이 역할을 해서 스스로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 스스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예층에서는 공공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기까지 뭐 그런 이제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스스로 그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민간 임대주택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뭐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